하이 여러분들, 그럽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바로 사슴벌레 산란 해체를 할 건데요. 이 친구는 제가 무려 50만원에 입양한 극태왕 사슴벌레라는 친구의 자손을 제가 오늘 채취를 한번 해볼 겁니다. 이제 산란목을 약 3개월 정도? 2개월 정도? 넣어놨는데 진짜 초박살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산란했는지 송곳으로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레츠끼리. 아, 이 바로 이 두 개입니다. 이제 A, B로 나눠서 우선은 진행을 해볼 건데, 우선은 여기에 있는 친구는, 와, 와우. 보통 왕사슴벌레 산란할 때 이제 산란목을 이렇게 터널식으로 뚫어가지고 알을 낳는데, 뭐 이런 식으로 산란을 합니다. 수컷들은 짝짓기 후에 개별로 했고요. 와, 이거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이제 암컷이 다 나무를 갉아가지고 밖으로 빼낸 겁니다. 올해 처음으로 왕사슴벌레 해체는 처음입니다. 자, 보통 산란을 하면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잖아요. 이런 구멍 근처에다 산란을 하거든요. 얘네들 산란관이라고 해봤자 사실 그렇게 안 깁니다.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잘 찾아야 돼요. 두둔. 이 친구들은 이제 극태왕 사슴벌레라 해서 시중가에서 조금 비싼 아이들이에요. 야, 근데 애벌레가 왜 없지? 오, 여기 있다. 오, 나왔어요. 와, 두둥, 보이십니까? 이 친구가 왕사슴벌레 유충 1령입니다. 자, 우선 유충 한 마리. 보통 산란해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중해야 됩니다. 나 찔렸어. 자, 여러분들, 산란해체 어렵지 않습니다. 뭐 바닥에다가 뭐 신문지 같은 거 깔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. 그래서 왕사슴벌레 산란 세팅 할 때는 좀 산란목을 큼지막한 걸로 하면 좀 좋습니다. 이 보시죠, 이 시큰. 이 시큰이 있으면 애벌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근데 또 심지어 이렇게 애벌레가 있어도 또 암컷이 또 잡아먹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기를 잘 맞춰야 되고 항상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. 오, 여기 있다, 찾았다. 뚜둥, 나이스. 근데 원래 이 정도 했으면은 원래 더 나와야 할 법도 한데 역시 수정률이 많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아웃라인으로 해서 누데스가 1로 초기화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진짜 건강하게 잘 나옵니다. 이런 게 알방이거든요, 여러분들. 오, 여기 알 있다. 오, 나이스. 딱 알 채취했죠?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. 이런 재미로 찾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을 우리가 키워서 애벌레가 이렇게 크고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돼서 우아하는 바로 이 과정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큰 메리트가 있죠. 야, 근데 좀 많이... 오, 나왔다. 많이 좀 나와줘라. 나 지금 최대 50마리까지 나와줬으면 좋겠다. 오, 나왔다. 나이스. 왜 이렇게 안 나오냐, 망했다. 야, 지금 3마리 나왔나? 여러분들, 지금 나무 하나를 박살을 냈는데 구멍이 많아서 산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뭐야 너? 우선 1차 나무에서는 대략적으로 3, 4마리 나왔습니다. 아이고, 많이 물었네. 이렇게 모아두면 나중에 애벌레 한두 마리 꼭 나옵니다잉. 자, 이제 두 번째입니다. 뭐 이렇게 터널을 많이 뚫어놨는지 당연히 있겠죠? 오, 여러분들 한 마리 찾았습니다. 오, 찾았습니다, 여러분들. 오, 나왔어요. 찾았다. 여러분, 찾았습니다. 아, 진짜 안 나옵니다.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 찾았네, 또. 이 친구는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딱 오른쪽에 보이시죠? 여기 화살표가 리키는 부분. 바로 여기 부분이 이제 어미가 만들어 놓은 이제 애벌레 먹이입니다. 자,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세 번째 거 바로 다이렉트 가겠습니다. 와, 지금 합쳐서 10마리도 안 나왔어. 근데 이거는 좀 사실 또 봐도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. 지금 벌써 어둡네. 제 생각에 오늘은 끝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도 여러분들, 그래도 많이는 아니어도 한 7-8마리는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애벌레들을 우선 톡밥에 임시로 투입을 시키고요. 그 이후에 준사라는 제품이 오면 바로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짜잔. 이제 산란해체한 지 약 2개월 정도 흘렀어요. 그랬더니 짜잔, 여기 보면은 애벌레들이 지금 거의 3령 애벌레 된 친구들도 있고요. 그리고 2령 애벌레인 친구들도 있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이 친구들은 3령 애벌레인데
수컷인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난소가 하나도 안 보이죠. 여기 보이시나요? 저게 난소라는 겁니다. 저게 있으면 100% 암컷이고요. 저게 있어도 가끔 수컷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거의 자웅동체일 가능성이 큽니다. 자, 이 균사라는 제품은 지금 뚜껑 열어보면은 처음에 꽉꽉꽉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살짝 파보면은 이렇게 톱밥 입자, 나무 조각 입자에 이렇게 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이 균들은 보통 애벌레들이 먹었을 때 장 내에 가서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영양분이 굉장히 높다고 해가지고 대형화를 시킬 때 왕사슴벌레나 넓적사슴벌레한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매니아층들이 이 균사 제품을 쓰기도 하죠. 이런 식으로 피막을 걷어내고 구멍을 어느 정도 파서 애벌레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수컷들 위주로 해서 넣을 생각이에요. 자, 이런 식으로 스푼을 이용해서 머리 쪽을 좀 넣어주게 되면 되고요.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1령이나 2령 같은 친구들은 넣게 되면 위험 부담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피해서 넣어주시면 좋고요. 저 같은 경우 2령 중계에서 3령 초기를 넣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.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일 때 넣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3령 초기가 되면 살짝 늦은 감이 있긴 해요. 그래도 전 대형화를 노리는 게 아니라 적당한 사이즈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늦게 넣게 됐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사슴벌레랑 장풍뎅이 성별 구분이나 또 종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. 보통 이렇게 선명한 주황빛이 돌고 동글동글한 것들은 사슴벌레고요.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장풍뎅이 유충의 머리입니다. 이 상태에서 한 10분에서 20분 안으로 들어갈 건데 만약에 못 들어가는 친구들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구멍을 더 깊게 뚫어주거나 넓게 뚫어주거나 그러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닫아주면 끝. 가끔 숨구멍 숨 안 통한 거 아닌가요 하는데 숨구멍 다 통합니다. 숨 이렇게 세팅한 후에 겨울에는 이제 온도가 낮아지기 마련이지만 계속 일정하게 봄까지 계속 유지시켜주면은 보통 4월에서 늦으면 6월달쯤에 번데기 방을 틀고 성충이 되고요. 이 균사 제품이나 톱밥을 들었을 때 가벼워졌더라면 톱밥을 한번 갈아줘야 됩니다. 왜냐면 안쪽에 있는 톱밥이나 균사를 다 파먹었다는 증거고 번데기 방을 지을 수 있는 톱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갈아줘야 됩니다.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해줘야 돼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균사는 된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뿔꼬마 사슴벌레 니기디우스 있잖아요. 이 친구들 제가 번식에 성공했고 성충을 같이 갔던 인원들에게 6에서 7마리 정도 좋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갖고 있다가 이제 번식이 되거나 그러면 또 이제 제주도에 가서 방생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있을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루루룽. 제가 요번에 제주도 일정이 잡힌 바람에 겸사겸사 이번에 갔을 때 전량 다 방생을 하려고 하고요. 여러분들 여기 안에 다 보여있어요. 지금 영등이 보이세요? 짜란. 제가 뜯어볼게요. 그냥 쪼개져요. 와우! 와, 몇 마리야? 잠깐만요. 너무 많은데? 와우, 많을수록 좋죠?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굳이 있는 거 왜 잡았냐고 확 욕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. 자, 이렇게 번식을 해서 방생을 하고 싶은 마음에 애초에 그런 마음가짐 갖고 채집을 하게 된 거고요. 이 친구들 방생하면은 진짜 그나마 위안이 되겠네요. 그리고 이 니기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진짜 저렴하면 5만원부터 비싸면 10만원까지 이제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고 팔고 한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거래 내역이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도 표본에 대해서 죽은 것도 가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찾고 있는 실정이에요.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 많이 없다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자,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턱이 어떤가요? 굉장히 독특하죠? 굉장히 크기가 작지만 이런 생김새랑 사육 방법이 굉장히 재밌어서 많은 브리더들이 찾고 있는 이 뿔꼬마 사슴벌레를 저 같은 경우에는 3마리로 거의 20마리가량 번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극탕사슴벌레에 제가 지금 한 것들은 산란목 3개 중에 바로 6마리밖에 안 남았잖아요. 그 정도로 부화율이나 알들이 다 녹아내리고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맨날 말하는 게 키우실 거라면 막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누데스 관련해서 우아부전이 낮을 수 있게끔 암컷을 인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웃라인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욕심을 좀 버리고 무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우아부전율이랑 부하율이 조금 좋아지거든요.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